이 뭐야? 으악! 내가 아니라도 원옷이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, 으악! 괴물이다!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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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아하, 원호 씨. 예. 이거 왜 도대체 송출이 안 되는 거야? 한번 이거 한번 꺼내보세요, 한번. 이게 벌써 됐어야 되는데, 애완가슴 원호소가 그 이게. 재작년에 저랑 사장님이 그 그래. 인물 봐서 가서 받아온 거 아니야, 이거. 와, 씨. 저게 자, 뭐냐? 원호 씨 손에, 손 길이보다도 깁니다, 이거. 와, 이게 거절이야? 에? 거절이야? 이게 이렇게 컸는데, 도대체, 물어! 진짜 안무네, 안무네. 이만치 먹었으면은 한 자, 70짜리 나와줘야 되는데. 근데 이게 왜 도대체 송충이 안 되는 거야? 도대체 이거. 아, 정말 한 어떻게 생각해? 제가 볼때 저희가 그 사육실 온도가 응. 좀 얕어? 너무 네 얕다. 너무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아, 그래서 뭔가 그런 것 네, 같다. 온도가 높지 않아서 그랬던 것 어? 같아요. 옆에서 희수 씨가 얕다고? 한번 희수 씨는 무슨 생각이야? 아니. 근데 이거를 지금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, 응, 지금. 우아를 시켜본 사람이 그거 뭐냐, 온도 충격을 한번 주니까 바로 우아했다. 뭐 이런 말이 아니, 있음을 하는 걸 얼핏 들었거든요. 풀벌레도 아니고 온도 충격을? 어허. 거절인데? 거절이 우리 밀은 많이 키우지만 그냥 막 나오는 거 아니야? 내 생각은 너무 이게 너무 통이 작아. 원래 번데기 이게 방 저희가 원래 키우던 짓게, 통이죠, 이거. 이게. 어, 지금 이 통에다 키웠잖아, 우리가 지금. 네. 너무 작지 않아? 방 만들기에? 작아 보이긴 합니다. 아, 그래서 일단은 한이 정도 크기의 통으로 한번 옮겨보자고. 일단 두 마리만. 자, 그거는 크기가 얼마네 또?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야. 오, 떡대가 오, 이거 씨, 뭐, 이거 괴물이네. 괴물이네, 진짜. 야, 이거 뭐, 이거, 물어. 안무네, 되게. 유령 때는 저 다리 아니, 많아서요. 성충 때는 이거 엄청 사납던데. 유충 때는 아주 그냥 뭐, 아유. 야, 이게 정말 그 조그만, 이게 1mm도 안 됐잖아, 사실. 딱이 다리만 했을 거예요. 다리보다 이거보다 작았어요. 적었어. 엄청 다리보다 작지도 적었어. 않았어요, 저거. 예. 찾느라 눈알이 빠질 그치. 뻔했어요. 그랬었지. 근데 그게 이렇게 컸단 말이야, 지금. 그런데 성충이 될 생각이 없어요. 아,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, 어떻게든지 성충을 만들어야 되는데, 일단은 통을 옮겨보고, 온도 충격은, 왜냐하면 우리 저기 갔다 왔잖아, 거기 그 어디야, 거기 울진. 거기에서는 그냥 그 따뜻하게 그 안에서 키웠잖아. 그래서 그냥 성충이 됐거든, 거기는. 그런 걸 보면은 온도 충격은 특별히 안 줘도 될것 같은데, 약간 따뜻하게 해준다? 그냥 약간 자연 온도랑 똑같이 네. 따뜻하게 한번 해줘 보자고, 이거 두 마리는 해서 약간 따뜻한 데다 보관해서 빨리 방을 짓는 거로. 그래서 성충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, 이거. 아, 정말. 이제 곧 있으면 만 2년 그렇죠. 응? 2년 동안 2년 된 놈인데,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말이야, 이거. 보통 1년에 나오는 거 같지 아, 않나? 1년이면 잘하면 1년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, 1년 반 만에는 다 나온다고도 하는데, 우리 건 도대체 2년 동안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야, 도대체. 이거 봐, 더 커야 되는 거야? 그건 그것대로 괴물 같을 것 같은데. 야, 근데 진짜 멋있다. 크니까. 와, 이거 뭐, 와. 야, 진짜 어마무시하다, 어마무시해. 와, 정말 멋지다. 자, 그럼 약간 큰 통으로 일단 여기다가 발레토밥하고 흙을 좀잘 섞어서 약간 좀 넣어주고,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개를 이제 이 정도 크기면은 뭐, 예, 이제 충분하게. 이야, 정말 어마어마하다. 뭡니까, 그건? 이거는 얘네들의 먹이, 먹이, 유령입니다. 먹이. 야, 딱 먹이네. 사이즈를 보니까. 머리 눌러서 집어넣습니까? 이제 뭐 살짝 흠집을 대서 넣어줍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지금 구멍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세팅을 한 마리씩 넣어주세요. 예. 살짝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넣어주고 그 흙을 그냥 그대로, 예, 같이 또 탁탁 털어서, 예. 어이구, 어이구, 들어왔다. 새로운 집으로. 어이구.
어이구, 자, 새로운 집으로. 어이구, 무슨 뱀 같아. 와, 씨. 자, 거기는 흙도 이거 탁 털어서 넣어주세요. 얘가 자기 집인 거를 좀 알아야 되니까는. 예. 자, 이걸로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. 예. 자, 새로운 집에서 이번에는, 예, 제발 좀 성충이 되기를. 그렇지, 단백질 젤리 좀 넣어주고. 오케이. 제발 이제 좀 대라, 성충 좀. 아, 정말 징그럽다. 징그럽다, 징그러. 징그럽다, 징그러. 아, 진짜 괴물이다. 진짜 괴물이다. 진짜 괴물이야. 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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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여러분들은 지금 만천의 영양가스만소의 종룡을 보고 계십니다. 와, 진짜 괴물이네. 진짜 괴물. 오, 여성은 벌써 파고 들어갔네. 아이고, 낯가리네, 자식. 자, 요번에는 어떻게 좀 꼭 집을 짓기를 바라면서 영양가스만소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 만바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